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SKC요. SKC 오늘 이야기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얼마신가요? 저 비싸요. 14만 원 넘게 줬어요. 네, 14만 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아니, 얼마십니까? 넘었어요. 14만 원 이상. 예. 비중은 그래도 한 20, 30% 돼요. 비중 20, 30% 실어주셨고요. 아주 죽겠어요, 그냥. 아, 시청자분께서 지금 너무 속상해하시네요. 네. 예, 아, 이 종목이 최근에 그래도 좀, 왜 그런데요? 네, 잘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진단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속상해하시는데요. 30% 가까운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SKC 오늘 종가가 10만 100원 선에 마감이 됐고요. ISC 인수 관련해서 오늘 일단 주가는 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SKC 또 다른 분께서 진단을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11만 원대에 매수를 하신 15% 비중 보유하신 분이십니다. SKC 전략 주시죠. 이거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전지박과 관련 재료를 보고 사셨겠죠. 근데 이쪽은 여전히 최근에 실적을 체크해봐도 아마 적자 날 겁니다. 2분기 때도 가이던스도 아마 적자 잡혔나요? 최근에 제가 실적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11억 적자인데 이보다 더 적자 더날 거예요. 아마 100억 대 정도 적자 날 겁니다. 11억 정도 적자 난 이게 적자 나다 보니까 최근에 자회사들 관련해서 뭐 증자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최근에 이제 효성 같은 경우도 이제 효성화학이 오늘 주가가 급등했지만은 자본 잔식 때문에 증자이기 때문에 효성그룹도 약간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GS 같은 경우도 GS건설과 관련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악재를 작용을 하게 되면 주가들이 출렁거림이 나오는데 SKC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시적이고 이제 오늘 ISC도 함께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인수한 회사 예사를 통해서 인수했거든요. 예사가 지분 IS 지분 아마 45%를 5,200억 정도 주고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발행지수 아마 950만 주 정도 되는 거니까 아마 대충 ISC 평균 매수단가가 아마 5만 5천 정도까지 좀될것 같은데 글쎄 뭐그 IS 자체가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인수했다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IS가 떨어진 것 자체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IS 제가 옛날 기업 탐방할 때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같이 예사가 같이 공정 작업을 하는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SK 이쪽으로 인수가 된다 한다면 SK 하이닉스에만 한정된 매출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개인적으로 약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SKC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만 앞서 이제 전지박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여전히 흑자 전환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투자가 진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이 좀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회사가 뭐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부채 비율이 약간 좀 올라왔어요. 170%대에서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ISC까지 인수했으니까 금액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겠네요. 부채 비율이 지금 올해 연말 기준에 지금 216%를 예상을 하는데 5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간다 한다면 부채 비율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우려감도 최근 들어서 약간 유동성 리스크 자체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약간 그런 우려감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보유하시고요. 비중인데 14만 원대 정도 사셨으면 작년도에 사셨네요 보니까요. 최소한 작년도 6월달 이전에 좀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 자체는 아마 내년도 이후가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회사들이 2025년도에 이제 투자가 전개된 부분 자체가 완공이 좀 되면서 그때서 또 매출액이 좀 발생이 좀 되는 거니까 SKC도 아마 그때 정도 가게 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네. 현재 SKC 자체는 2차전지 회사지만 매출로 따지면 화학회사입니다. 거의 80%가 화학이고요. 보니까 매출 비중이 20% 정도 언저리가 전지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유목이 적자 난이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보다는 화학 쪽이거든요. 화학 쪽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예사가 이제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화학 업종도 좋아져야 될 거고 2차전지 전지박 관련된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 내년도 정도 가야지 의미 있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14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현재는 추가 하락은 뭐 제한적일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저점 자체가 9만 원, 2, 3천 원 정도까지 저점까지 좀 내려왔는데
시장이 안 좋게, 안 좋으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내려오면 추가 매수? 근데 비중이 30%라서 일단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현재로 봐서는 91,000원대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2분기 때도 적자니까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미 있는 반등 자체는 우리 시청자 매수 한 14만 원 정도는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 3월달, 4월달 정도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현재는 보유 전략이고, 일단은 매도 목표 자체는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올해 내로 12만 원 선까지 복귀 예상하고 있고, 그래도 내년까지 했을 때는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걱정 너무 많으셨죠? 이제 고민 네, 좀 더 쉬고요. 네. 전략 꼭 기억해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SKC 2분기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석유화학 쪽의 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전지방 모멘텀, 앞으로 이제 투자 이후에 이익 증가 시기는 내년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올해 12만 5천 원, 내년 14만 원 선까지 제시했습니다.